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유저네임에 예를 들면 egoing 비밀번호 11111 그리고 서브밋을 누르면 어디로 가나요? 오스의 로그인이라고 하는 저 라우트가 저거를 딱 가로채죠. 그때 패스포트 authenticate라고 하는 미들웨어의 로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로컬은 누군가요? 저 위쪽에 있는 패스포트에 유즈한, 등록한 로컬 스트래티지인 것이죠. 자, 거기에 이 펑션이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인자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돈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인증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처리한 이 부분 요거 있죠? 요건 이제 예전 코드가 되는 것이고 요것을 우리가 이제 MySQL화 해야겠죠. 자, SQL 하고서 select 별표 from 그리고 users where 우선 뭘 해야 되나요? 오스 아이디의 값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넥션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의 쿼리에 SQL의 첫 번째 인자를 주고 자, 두 번째 인자로는 이 물음표에 들어갈 값인 로컬 방식의 유저네임인 uname을 저 값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function error가 있다면 error가 들어갈 것이고 error가 없다면 result의 값이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여기서 작업을 끝내고 done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우리는 교육 중이니까 예, there is no user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저 더 세부적인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더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result 안에 어떤 값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먼저 확인해 보죠. 자, console.log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submit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ubmit 그리고 제가 콘솔 화면으로 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는 배열이라는 뜻이고 이 객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잘 된 거네요. 결과를 잘 가져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또 이제 계속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전의 코드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유저네임을 확인하면 그 유저네임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크하면 우리는 이제 authID의 값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는지를 체크한 것이죠. 그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해셔를 통해서 해시 값을 만듭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전송한 패스워드 값을 해셔의 패스워드로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SQL문을 통해서 조회한 유저스의 authID의 사용자를 가져왔다면 우린 여기에서 result의 0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 행을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그 유저 안에 salt라고 하는 값을 해셔의 입력 값으로 전달하면 사용자의 패스워드와 그 salt 값 그 두 가지를 버무려서 해싱된 값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해싱된 값이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의 값과 같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용자,
아니라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용자인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코드는 바로 그것을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자, 밑에 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고요. 자, 로그인에 성공하면 don의 두 번째 인자로 false가 아닌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뭐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패스포트의 serialize user를 통해서 등록한 callback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저기 있는 저 callback 함수가 호출될 때 user의 값으로 요 값이 전달이 되는데 그 값에서 auth-id 값을 추출해서 don을 하게 되면 session store 안에 현재 접속하는 사용자의 식별값이 이 auth-id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항상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통해서 등록한 callback이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고 저 callback이 호출될 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조회해서 이 id 값, 이 id 값은 요것과 같게 되거든요. 저 id 값으로 사용자를 조회하는 코드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SQL은 select 별표 from users where auth-id는 물음표.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일단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connect의 sQuery에다가 첫 번째 인자는 SQL, 두 번째 인자는 auth-id가 아니라 local의 id function을 callback 함수를 등록하고 첫 번째 인자는 error, 두 번째 인자는 results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회한 결과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콘솔 로그에 error도 찍어, SQL도 찍어보고, error도 찍어보고, results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봤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영상을 멈췄거든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요거 때문이었어요. 요거. 왜냐면 우리 id 값으로 들어오는 값은 user id 값이 아니고 auth-id 값입니다. 그 auth-id 값에는 local colon이라고 하는 값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local colon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로드를 했을 때 자, 어떤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지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값이 출력이 되죠. 즉,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에러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don there is no user라고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에러 처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없다면 그리고 콘솔 로그로 에러를 또 출력해 주면 좋겠죠. 에러가 없다면 don, null 그리고 results의 인덱스 0번에 해당되는 값을 인자로 주고 그리고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로그인 k8805 아니야, 20111111 서브밋.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잘 되죠. 로그아웃하고 레지스터로 들어가서 새로운 유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소리 알기 비밀번호는 121212. 디스플레이 네임은 소리. 서브밋을 하고 로그인해서 소리 알기를 121212로 해서 서브밋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화면에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레지스터를 한 다음에 바로 사용자를 로그인하는 작업까지 처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register 쪽으로 가서 여기에 아까 주석 처리했던 이 코드를 1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주석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자를 추가해볼게요. 리체 비밀번호 111111 display name lezche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이 되고 바로 로그인이 된 상태로 사용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